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올바른 헌금 하기인가? 올바른 헌금을 드려요예요.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미 슬퍼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도 나쁜 것으로 대충 드렸어요.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경고하셨어요. 엉터리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올바른 헌금을 드리세요. 네, 잠깐만요. 않는 나쁜 사람은 벌을 주실 거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섬기는 착한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먹는다고 살려고 말했어요. 근데 그 올바른 헌금 드리기인가? 잠깐만요. 제목을 찾아볼게요. 올바른 헌금을 드려요라는 이야기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다음번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